조이의 뷰틴 파우치. 조이의 원데이 메이크업. 메이크업을 시작하기 전에 롤로 앞머리를 말아올려줍니다.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미스트를 살짝 뿌려주고 가볍게 두들겨줍니다. 페이셜 오일을 손바닥에 두 방울 정도 덜어 손으로 비벼준 뒤 톡톡 두드리듯 발라줍니다. 그리고 선크림을 발라주는데요. 피부를 보호하고 기미를 예방하려면 겨울이든 여름이든 항상 선크림으로 무장해줘야 해요. 자, 이제 베이스로 피부톤을 보정해줄 건데요. 이때 목 부분도 살짝 얼굴 색과 다르지 않도록 톤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파운데이션은 얼굴 전체에 바르면 너무 텁텁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잡티가 있는 부분에만 소량으로 발라줄 거예요. 두 가지 컨실러를 사용하여 눈 밑 다크서클을 가려줍니다. 먼저 전체적으로 한 톤 높여줄 때는 연어 컨실러를 사용하고요. 그 위에 스틱을 이용해서 눈 밑을 꼼꼼히 채워줍니다. 자, 이제 눈썹 정리를 할 거예요. 눈썹이 지저분해 보일 때는 앞부분만 잘 다듬어줘도 깔끔해 보인답니다. 그 다음 아이브로우를 사용하여 눈썹을 그려줍니다. 머리색과 아이브로우 색을 맞춰서 그려줄 건데요. 저는 제 머리색에 맞게 갈색 아이브로우를 사용할 거예요. 갈색 아이브로우로 눈썹을 그려준 뒤 갈색 눈썹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더 선명하게 그려줍니다. 그 다음 먼저 뷰러로 속눈썹을 올려주고 마스카라를 하기 전에 먼저 금색 펄을 사용해서 눈두덩이와 눈 앞부분, 아래 속눈썹 사이사이를 순서대로 채워줍니다. 마스카라를 할 때는 눈썹의 끝부분을 더 강조해주고 살짝 길게 빼줘야 더 예쁜데요. 여러 번 발라줄수록 눈썹이 더 길어 보이게 됩니다. 저는 마스카라를 아랫눈썹, 윗눈썹 다른 제품을 사용하는데요. 아랫눈썹에는 필름 마스카라를 사용해요. 번지지 않지만 무겁기 때문에 아래 눈썹에만 사용합니다. 마스카라를 한 뒤 촘촘하고 뻣뻣한 붓을 사용해서 섀도우를 눈꼬리만 살짝 빼주면 번지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또렷한 눈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입술. 저는 립스틱과 틴트를 둘 다 사용하는데요. 먼저 주황색 베리엠 립스틱을 살짝 발라준 뒤 그 위에 오렌지빛 틴트를 발라줍니다. 그 다음 컨실러를 손가락에 조금 발라줍니다.
발라서 입술 테두리 주변을 톡톡 두들겨 그라데이션을 주면 자연스러운 입술색을 연출할 수 있어요. 그 위에 립글로즈를 발라줄 건데요. 입술 전체에 바르면 너무 두꺼워 보이기 때문에 가운데만 발라줍니다. 볼터치는 주황색과 딸기우유색 두 가지 색을 섞어 사용할 건데요. 붓으로 한 번씩 찍어 볼에 톡톡 입혀줍니다. 이렇게 입술색과 비슷한 톤으로 살짝 볼터치를 해주면 메이크업 완성!